홍보대사 어떻게 전화했어? 일단 나는 친언니가 팔긴가 고기 때 홍보대사였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어. 너는? 나는 편의점 선배가 홍보대사 활동하는데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해줘가지고 하게 됐어. 나는 졸업하기 전에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학생 홍보대사라는 게 대학을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그런 기회다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됐어. 우리 홍보대사 이름이 뭐지? 우리 홍보대사 이름은 제라입니다. 제라가 아주 대단한 그런 의미고 미는 그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제라미 하면 엄청나게 그리고 대단하게 아름다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.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과에 졸업하신 분들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.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면접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가 직접 면접에서 만약에 물어볼 것 같은 것들 다 적어서 면접을 보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너는 중학교 때 공부 비법 따로 있어? 내가 이해력이 딸리는 편이라서 암기로 다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하는 법을 좀 터득했는데 예를 들면 영단어를 뭐 하루에 100개씩 외우는데 이게 한 번에 100개씩 외우면 안 외워지잖아. 그래서 이게 아침에 한 30개, 점심에 30개, 저녁에 30개, 자기 전에 10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를 30개 외울 때도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30분만 해가지고 그냥 훑는 식으로만 하고 그냥 이걸 들여놓는다 보다는 며칠간에 걸쳐서 들여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그 외워야 된다, 하루 만에 다 외워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버리니까 하루에 100개가 외워지더라고. 너는 공부 비법이 있어? 나는 그냥 고등학교 때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되게 잘 듣는 게 내 공부 비법이었다고 생각해.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무조건 체크하고 그거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성적이 유지됐던 것 같아. 너는? 공부하기 진짜 싫잖아. 되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빨리 애써 지우려고 좀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. 공부해서 한 시간 공부하면서 나한테 상을 주는 초콜릿을 먹던가 아니면 이제 좋은데 영화 보러 갔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 뭔가 보상받는 기분 들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. 제대 가는 길. 내가 할래. 그게 뭐지? 제대 가는 길은 우리 학교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학교 정문에서 조금만 이제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있는 카페인데 이름도 제대 가는 길이고 딱 정말 제주대학교 가는 길에 있는 진짜 아름다운 카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학생들이 자주 찾는 카페이기도 해서. 나는 음식점이 꼭 아니어도 되나? 나는 그 중앙도서관 이쪽에 보면 봄에 벚꽃이 진짜 명소가 있어. 사람들은 다 운동장에서 사진 찍는데 거기 중앙도서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벚꽃 명소에서 내가 거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인생샷 건질 수 있어. 나는 꽁냥꽁냥 간장새우 덮밥이랑 치즈덮밥 너무 맛있어. 간장새우 덮밥이 진짜 양도 너무 많고 저 7,000원? 근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때마다 맨날 난 간장새우만 시켜. 학생 홍보대사 하면서 해보고 싶은 일은 있어? 나는 아무래도 제주대학교를 많이 알리는 게 내 가장 큰 목표고 그리고 내가 이번 방학 때 해외 연수를 가는데 해외 연수 가서 외국에 가서 우리 학교를 알려보는 게 내 목표야. 나는 이제 제주대학교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학생이 입시 설명회를 좀 기획해서 진행해보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. 기본에 충실한 대학,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, 제주대학교에서 만나요.